안녕하세요, 류청입니다. 오늘은 포르쉐에 만든 전기차죠. 타이칸 4S 강원도 일대에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은 작년 포르쉐 익스피리언스 행사에서 타이칸 터보 S를 시승을 한 적이 있었고요. 타이칸 4S는 오늘 처음 시승을 해봅니다. 강원도 일대의 국도 그리고 고속도로 여러가지 복합된 코스를 약 350km 정도 주행하는 그런 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랙에서 시승할 때는 아무래도 운동 특성이라든지 성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격한 조건에서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대부분 경험하게 될 일반 도로에서의 느낌과는 좀 거리감이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렇게 일반 도로 묘적 한산한 구간이 많은 강원도의 국도에서 시승을 하면서 조금 다른 느낌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 초반에 출발해서부터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들었던 느낌 중에 제일 먼저 들었던 느낌은 일단 조용하다는 거죠. 전기차 조용한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거의 기본형에 가까운 모델이라서 타이어 휠 사이즈도 19인치 타이어를 끼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승차들에 비하면은 휠 지름도 타이어 너비도 좁은 편이죠. 어쨌든 이런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어 접촉성이 그렇게 심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시승차에 적용되어 있는 열차단, 소음차단, 유리 이런 것들의 영향도 있어서 실내는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일반 주행 모드, 노멀 모드에서 달릴 때에는 가속할 때에 뭐 모터에 회전하면서 생기는 전기적 소음 같은 것들도 많이 들리진 않고요. 차의 주행 모드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주행 거리를 최대한 길게 만들어주는 레인지 모드가 있고 자동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성능과 효율을 조절해주는 노멀 모드, 그리고 좀 더 성능 쪽으로 집중해서 기능을 발휘하는 스포트 모드, 고성능을 내는 스포트 플러스 모드, 그리고 여러 가지 특성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트 모드나 스포트 플러스 모드에서는 배터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회생제동 기능으로 좀 많이 소비하는 배터리 전력량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회생제동 기능이 개입을 합니다.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많은 전기차들이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패들 혹은 기어레버에 있는 비레인지 이런 식으로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금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물론 타이칸 4S에서도 회생제동의 작동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만은 스티어링 휠의 패들이라든가 별도의 버튼을 통해서 강도를 쉽게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대신 재미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일반 노멀 드라이빙 모드로 주행을 할 때 회생제동 기능을 끄게 되면은 상당히 타륙 주행이 매끄럽게 그리고 오랜 시간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차가 평지에서는 뭐 엑셀러레이터를 꾸준히 밟고 있는 것처럼 꾸준하게 거의 속도가 줄지 않고 상당히 먼 거리를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요. 회생제동을 작동을 시킨 상태에서도 강도가 그렇게 대단히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회생제동을 통해서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은 회생제동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타력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승 행사 상당히 느슨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행사를 마련한 포르쉐 쪽에서는 코스를 굳이 강원도로 잡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구불구불한 와인딩 로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핸들링의 특성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기는 하지만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배터리 활용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유럽산 전기차들이 대부분
WLTP 기준으로 측정한 주행 거리에 비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포르쉐 지금 시승하는 타이칸 OS 같은 경우 다른 타이칸도 마찬가지고요. WLTP 기준으로 측정한 주행 거리에 비하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실제 주행 조건에서는 좀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구성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델 이름인 타이칸 4S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내연기관 사륜구동 시스템과는 좀 다르죠. 앞차축에서 앞바퀴를 굴리는 모터가 하나 있고요. 뒷차축에도 뒷바퀴를 굴리는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바퀴의 구동력 배분 비율을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그런 식의 사륜구동 시스템이죠. 앞차축에 달려있는 전기 모터는 그냥 싱글 리덕션 기어가 연결되어 있는 타입이고 뒷차축에 연결되어 있는 모터는 2단 변속기가 달려있습니다. 특정 속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변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투모터 사륜구동 시스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필요할 때에 이 동력 전달, 동력 배분을 조절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할 때에는 구동력의 대부분이 뒷바퀴로 전달이 되고 조금 빠르게 가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도로의 경사를 오르막을 오를 때라든가 이런 때에는 앞바퀴로 전달되는 비율을 높입니다. 실제로는 뭐 개별적으로 모터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력을 전달을 한다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동력의 배분 비율이 상당히 필요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행 모드 뭐 스포트나 스포트 플러스 모드 이런 주행 모드에서는 상당히 뒷바퀴 굴림 차의 구동 특성들을 나타내고요. 상대적으로 레인지 모드로 달릴 때에는 앞바퀴의 구동력 비율을 높여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특정한 상황, 특정한 가속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경사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뒷바퀴로 구동력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레인지 모드로 주행을 할 때에는 앞바퀴가 대부분의 구동력을 맡습니다. 전반적인 승차감, 주행 특성은 차분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제어식 댐퍼와 에어스프링으로 이루어진 에어서스펜션이 달려있고요. 전체적인 차체 위아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적당히 잘 억제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들은 에어서스펜션에 세련된 세팅 덕분에 전반적인 승차감을 상당히 차분하게 만들고요. 위아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억제한 이런 세팅은 상당히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배터리 팩을 고려한 그런 세팅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위아래 움직임을 잘 억제하지 않으면 승차감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뭐 가속광지턱을 넘을 때에도 충격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풀어낼 때 자연스럽고 여유있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탄탄한 세팅을 바탕으로 충격을 여유있게 받아들이고 풀어내는 그런 식의 조율이 이루어진 거죠. 전반적으로 승차감은 차분한 데 비해서 충격들이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걸러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특성은 이 내장재들이 조금씩 진동에 따라서 좀 잡소리를 내는 데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실내가 조용한 편이어서 이런 잡소리들이 좀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은 대부분 전기차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동해안의 명소 중에 하나죠. 드라이브 코스로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헌화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꾸불꾸불한 그러면서도 경치가 좋은 그런 길이죠. 물론 운전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주변 경치는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만 옆에 계신 분들은 경치를 즐기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차의 핸들링 특성이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스티어링 반응 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스티어링의 반발력이라든가 뭐 페달의 담력 이런 것들은 비교적 고르게 잘 잡혀 있고요. 4륜구동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속할 때 차체의 앞 들리는 현상이라든가 뒤가 가라앉는 현상 그런 분들은 상당히 많이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들의 4륜구동 시스템과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반응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동력을 배분을 하기 때문에 차체의 그 기울기,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앞뒤 방향으로도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타이칸에서 또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은 이 코너링 때 차체 움직임인데요. 상당히 큰 덩치 그리고 무게를 지닌 배터리가 차체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잘 잡아줘서 차체 기울기를 억제하는 데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너에서 차체가 기울어지는 그런 특성이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차체가 기울어지는 것을 잘 억제하면서 코너를 돌아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내연기관 차들, 심지어 비슷한 크기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차인 포르쉐 파나메라와 비교를 하더라도 코너를 돌아가는 느낌은 상당히 안정감 있고 든든합니다. 서스펜션이 상당히 좀 탄탄한 그런 기본 세팅을 바탕으로 해서 좀 여유로운 좀 부드러운 측면들을 어느 정도 가미한 그런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에서도 차체가 아주 기울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잘 버텨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들과 비교를 하면 차체가 어느 정도 기울었다가 그 정점을 지나서 빠져나올 때 그런 기울어진 것들이 다시 복원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타이칸을 몰면서는 그런 예상과는 좀 다른 움직임, 조금 더 끈끈하게 기울어짐을 잘 버텨주다가 이제 서서히 좀 부드러우면서도 빠르게 이 기울기가 복원이 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런 특성들이 차의 어떤 승차감, 핸들링 이런 측면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폭이 좁은 타이어를 끼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평비가 높은 타이어를 끼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코너에서 타이어가 살짝 옆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속도를 어느 정도 잘 컨트롤 하면서 차를 다루게 되면은 무리 없이 아주 안정되게 코너를 돌아다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티어링 조작을 차체의 서스펜션들이 잘 받아주는 그런 특성들이 안심하고 코너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차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타이어의 평평비가 조금 더 낮고 너비가 조금 더 넓었다면은 좀 더 확실하게 운전의 즐거움을 더 높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차체의 움직임이 살짝 부드러운 측면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탄탄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떻게 다루더라도 차가 잘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 차를 몰 때 운전자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과는 달리 이 타이칸 4S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은 제쳐놓고 스티어링 휠 조작 그리고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조작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운전 특성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속된 말로 좀 껌부터 달린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타이칸 4S를 몰고 와인딩 로드를 적당히 속도를 내면서 달리다 보면 진짜로 껌부터 달리는 느낌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인데요. 지금 달리고 있는 거리가 거의 300km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위아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어 있는 이런 특성이 장거리 주행 때에는 피로감을 자극하는 그런 면도 느껴집니다. 한편으로 내연기관 차를 운전하던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엔진 회전수 변화, 그리고 변속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운전의 재미 요소 중 하나로 여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가속과 감속을 할 때 변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어떤 엔진 회전수 변화에 따른 소리의 변화 이런 요소들이 없다라는 그런 점들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또 전기차는 전기차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좀 익숙해진다면은 충분히 재미있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다라는 것을 타이칸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전기차들에서 좀 익숙했던 원페달 드라이빙의 재미 같은 것들은 타이칸에서는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달리 생각해보면 성능과 효율의 접점을 만들어내려는 그러면서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의도적 조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으로 다루기 좋은 차, 운전자의 조작을 잘 받아주고 그것을 움직임으로 고스란히 잘 풀어내는 차, 그런 차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차가 타이칸 4S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운전을 했고 앞으로도 좀 운전할 시간이 좀 더 남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달린 코스만으로도 타이칸 4S의 특성, 장점 그리고 단점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차고요. 특히나 전기차 고유의 특성들 이런 부분들을 포르쉐의 색깔에 맞게 잘 버무려낸 그런 차가 타이칸 4S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포르쉐 타이칸 4S의 강원도 현지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4km고요. 배터리는 23%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능한 잔여거리는 102km. 그래서 뭐 타이어 감안을 해도 생각보다는 이제 실제 주행거리가 좀 잘 나온다고 하겠습니다.